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링컨센터에서 지난 1일부터 열린 뉴욕 아시안영화제가 14일 폐막됐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뉴욕 아시안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감독 4명으로부터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 아시안영화제가 14일 폐막됐습니다. 10주년을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뉴욕 현지의 한국 스릴러 영화의 우수성과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한국 단편 영화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국 영화가 미국에 정말 좀 확산이 되는 큰 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이번 영화제에 선보인 한국 영화들의 감독을 뉴욕으로 초청해 14일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 월터리드 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당거래 류승환 감독은 플래시 세례와 규모가 큰 영화제의 경우 영화제 본질에 충실한 관객과 영화의 만남보다 일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며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열린 이번 뉴욕 아시안 영화제는 영화를 보는 눈이 뛰어난 관객들이 많이 찾아와 영화제 본연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제 본연의 그 본질에 충실한 그 영화와 관객이 만나게 하는 영화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뉴욕 아시안 영화제의 경우는 그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상영될 때 관객들과 자리를 함께한 감독들은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영화도 에너틱하지만 이 장소도 그렇고 이 어쨌든 뉴욕의 문화의 컬처의 또 한 부분에서 또 상영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원더풀입니다. 네. 기분 좋고요. 이제 상영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곧 상영을 할 텐데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또 궁금하고요. 또 흥분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영화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 영화제에 처음 참가했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아시아 영화를 비롯해서 한국 영화가 꾸준히 뉴욕에서 작은 씨앗을 크게 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올해 뉴욕 아시안 영화제의 메인 포스터를 한국 배우 이광수, 신하균, 엄지원이 장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